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멸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에 누가는 조금 다르게 함축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말씀을 택했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마태복음 5장에는 없는 단어예요. 지금 주리는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주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애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지금입니다. 어제 내가 이랬어. 아니고 나중에 내가 그럴게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그 팔복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잘 알기는 하는데 정말 심령이 내가 가난하냐? 라는 거예요. 이 가난함이 어떤 가난함인 것을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주린 자가 가난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배부르지 않은 자. 네? 아멘. 지금 내가 애통하는 자. 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지금 주리고 지금 내가 애통하느냐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왜 배가 고파야 되고 내가 왜 애통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자, 우리 시편 51편 1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이 유대인들에게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뭔가 할 일을 한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의 의미는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서 이와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자, 스가랴서 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서 7장 5절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함께 봉독할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건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는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70년 동안 말하고 있는 70년은 어떤 세월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세월입니다. 자, 그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월 속에서 그들이 항상 금식을 했는데 언제 금식을 했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그 스가랴서 8장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19절이네요. 그지 금식을 할 때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렇게 금식을 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애통했던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이 되어졌던 거예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됐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상해졌고 그리고 애통했지만 진실로 나를 위해서 그 애통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정말 코로나라는 게 일어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만큼 우리 심령들은 애통했습니까? 얼만큼 심령이 상했습니까? 얼만큼 갈급했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그 어떠한 체제 속에서 세상의 법 때문에, 세상의 권세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정말 우리 심령이 얼마만큼 상했고 애통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은 내 마음이 항상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요? 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내 심령이 배고프고 내 심령이 목마르고 내 심령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고, 교회라는 존재가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에 가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한국 땅에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몇만 교회가 있고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얼마만큼 그 안에 만족이 있는가 물어보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따라다닌 사람은 발견할 수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하느냐라고 물을 때 정말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드리신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제사였어요. 아멘. 그분의 속죄제물로 드려진 이 제사는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거기다 추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제사였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한 제사를, 그 구원을 받은 심령은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만족한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또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삼시세끼를 먹고 간식을 먹고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먹어야만 만족하고 배불러야 흡족하죠. 근데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 말씀 한번 안 먹어도 안 읽어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게 감동과 감화와 역사함이 없어도 하루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말씀을 먹지 못해서 줄이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줄인 심령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자 이들이 애통한 거 뭐라 그랬어요? 왜 금식을 하면서 애통하고 그들이 합니까?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다섯째 달에 일곱째 달에 금식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일곱째 달이 언제죠? 바로 나팔절과 속죄일 그 날을 기다리는 일곱째 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상한 심령이 되어진 걸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사흘에 하고 오래 하고 칠월에 하고 시월에 하고 수없이 금식을 하면서 제일 가운데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런 어떤 행위 금식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그 금식이 무엇을 위한 금식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금식? 신랑과 같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니? 그러나 어느 날 신랑을 뺏기는 날 금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애통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령이 늘 풍족한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일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한 나라, 한 하나님, 한 민족, 그리고 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그 예배의 하나가 됨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억하고 또 알게 하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에 와야 돼. 또 정말 그 오순절, 칠칠절에 꼭 와야 돼. 장막절, 초막절에 와야 돼. 그래서 1년에 세 번씩 꼭 예루살렘에 와야만 됐어요. 그것은 하나됨. 한 하나님과 한 백성, 한 예배. 너희가 하나다는 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라는 거.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럼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정말 무엇이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정말 이스라엘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바로 이거 내가 준비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백성이 되어지고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뿌리신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모였으면 우리 모임 속에서 누가 그 예배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을 받아서 그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에 정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로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은 어디로 나와요? 물로 나오라. 자, 물로 나와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목이 말라서 우물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오지 않은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가로 이 여인이 나올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했으리라. 그 여인의 말은, 아, 유대인들은 벌써 예수님 보고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너희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들이고 우리 조상들은 이 세겜에서, 이 단에서. 왜냐하면 그 여로보암이 세겜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산당처럼 되어진 곳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질문했을 때, 너희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곳도 아니고 세겜이나 단도 아니고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바로 지금 누구를 만난가? 지금 네가 내 네 눈앞에 있는 나를 만날 때에 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그 여인이 지금 갈급하고 목마른 자예요. 육으로도 목말라서 우물에도 나왔지만 그 심령이 너무너무 목마르고 그리고 주린 자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네가 나를 만난다면 그러면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거 이상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진실한 말씀 안에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으면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이 우물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물이. 이 우물은 바로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길 가운데로 흘러내린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름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돈 없이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돈 없이 사 먹으래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복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피를 뿌려 죽고 대신 죽는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나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다른 그 누구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하나다라는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속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참으로 애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분은 예수님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외에는 내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말에 그냥 그것을 우리 목사님이 말하니까 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도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걸로 우리에게 한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차량 중에 저한테 보여준 게 그 물 위에 물이 파도가 청나게 치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고 우리는 그 품에 다 안긴 거예요. 자,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그 모두가 그분의 팔이 우리를 안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모두가 너무 행복해. 옆에는 파도가 치든지 풍랑이 치든지 너무 행복해. 물에 빠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말씀 위에 선 사람, 믿음 위에 선 사람, 십자가 복음으로 선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저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돈을 달아주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양식은 돈 없이 사서 먹을 수 있는 값없이 그냥 무조건 줄 테니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 포도주는 생명을 주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줄이고 계십니까? 그럴싸하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안일하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줄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배불러질 수 있을 만큼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평안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 있을 만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때문에 내가 줄여서 그분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해서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를 주겠어요? 이 이사야서 55장 몇 절이에요? 6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구한다는 의미는 그분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구원주라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이게 있을 때 뭐든지 그분께 구할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분만 찾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는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권세 있는 자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고, 돈 있는 자가 뭔가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상황이 나로 하여금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뭔가 내게 노력을 거기서 하지만, 하나님은 다 풍성하게 여기 여러분 바구니에 탁 쌌다고 해도 그 한순간에 탁 엎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따라가다 죽을 것 같으면 엎어버리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한 말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핍박받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정말 핍박받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묻어서 스무스하게 가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타협을 해요. 그래, 속으로는 나는 아니면 되지, 겉으로 타협을 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유교병과 무교병을 같이 먹을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줄였다, 지금 내가 애통하는 심령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결단하셔야 돼요. 무슨 결단?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결단.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결단. 아멘. 이제까지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길을 바꾸는 결단. 아멘. 그걸 회개라고 말하죠. 아멘.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결단. 아멘.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이 금식을 하고 애를 썼어도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냐? 라고 질문한 이유,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화려한 나라, 화려한 삶, 이걸 추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시고, 화려한 정말 부유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단 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잘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뭔가 잘 되고 싶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인본주의 신앙, 선영 신앙, 이런 것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뭐 어떤 희끗희끗한 어떤 만남이 있고, 주님의 어떤 그런 짜릿짜릿한 어떤 만남이 있으면 그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 이런 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오나.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을 보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네, 여기서 분명히 세상에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그들은 너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움받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주의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건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믿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네들이 의롭다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로마의 집권 아래 있지만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겐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너에게 곧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도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속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은 것 가지고 힐난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려는 의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없는 사람들이 소외받아요. 대접 못 받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직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4장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계속해서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러 오신 예수님이 나누셨을 때 정말 그 예배드리고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 속에서는 구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있는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아 내가 소경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만큼 교회가 타락했는지 말씀이 있지만 다른 말씀이 정말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말을 해요. 사랑을 말하는데 다른 사랑을 말해요. 은혜를 말하는데 다른 은혜를 말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데 왜 다른 은혜라고 말하지? 이거는 성경이 열려야 알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자에게만 주어진 은혜예요. 상한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 심령에
그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심령에 생수강이 흐르는 이 생수강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수강이 흐르는 거고, 이 영이 들어오려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정말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자기가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용은 하시되 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줄인 심령이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냐, 오늘 내가 핍박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가고자 하는 심령이냐, 이 심령이 된 사람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 친밀감, 예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예배지, 그분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것이 예배이지, 악기 두들기고 교회 가서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 받고 그러면 땡 끝,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한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변했죠. 아멘. 어떻게 변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여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두려워서 12시에 물 길러 왔던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깨우고,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심령에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입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움츠러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세요. 주린 자로서 주님을 찾으세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 것에서 헤매이고 있다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아멘.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아멘. 구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붙잡고 아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아멘. 그분과의 만남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아멘. 길입니다. 그분과의 만남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분과의 만남은 모든 것이 내게 다 주어지는 축복의 길이에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심령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어 넘치는 것과 같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평안해지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지려도 두려워할 거 염려할 것이 없어지는 용감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줄이고, 지금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애통하고, 지금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는 고난도 감수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아까 스가랴서 8장에 말했던 것처럼 4월에 5월에 7월에 9월에 10월에 너희가 금식을 했지만 이제는 그거 할 필요 없어.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로부터 같이 21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의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네. 계속 다 읽어도 좋지만, 자 여러분, 회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져서 애통하지라도
끝이 있어요. 끝. 그 끝이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우리에게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 예? 여러분 정말 많은 자들에게서 어떤 자들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나 혼자만이 그런 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참고 가야 되는데 힘들죠. 가는 길이. 왜? 구별돼야 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는데 나는 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만 해?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 데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고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받았지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받지 않고 부귀를 누린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한 뒤에 부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그들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생명수 샘에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보좌로부터 오신 생명수.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먹고자 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 생명수가 내게 흘러내리면 내가 생명나무가 되고 또 내가 흘러내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나무가 되게 하고 시절을 쫓아 열두 과실을 맺게 하고 잎사귀는 양약이 되게 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주일날 하루 예배드린 거 아니면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 토요일이라고 좋다 쳐. 토요일날 하루 예배드리고 주일날 하루 예배드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매일의 삶이 예배해야 되는 거죠. 매일 아침이면 주님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으시고 저녁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풍랑도 파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계시록을 끝내면서 딱 분류를 시켰어요. 이 생명수 물을 마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행악하는 자들로 구별을 시켜서 어디에 속할 것이냐.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그분을 찾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매일매일 지금 그분을 만나는 은혜 속에 있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 심령이 늘 지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이고 목마를 뿐 아니라 정말 애통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분이 내 방패시고 내 산성이시고 내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된다. 이 믿음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자 정말 소망하십니까? 아멘. 내가 설사 상한 심령일지라도 예수님이 치료하세요. 아멘. 그 생명수만 들어오면 치유가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그 생명수로 채우기 위해서 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는 지금 그분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